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NC 다이노스와 SSG 랜더스의 시즌 14차전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번 박민우, 2번의 서우철, 3번의 맷 데이비슨, 4번 권희동 선수가 스타팅 돌아왔습니다. 5번 김희진, 8.50의 평균자책점, 2.11의 WHIP로 박재환 선수가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성현 2번, 3번의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하재훈 4.60의 평균자책점, 시즌 4승 6패. 예. 카운트가 타자에게 유리하면 몸에 맞았습니다. 훨씬 더 거리를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스펀트를 댔습니다. 포수 잡아서 1루. 박재환 선수 2루까지 갔습니다. 최정 선수가 지금 빠지고 예. 안상현 선수가 지금 뭔가 이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아까 데이비슨 선수 타구를 잡아서 송구를 할 때 강한 송구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 최정이 빠졌습니다. 최정 선수가 빠지면서 오늘 확대 엔트리로 콜업이 된 안상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상현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초구를 당깁니다. 3루 잡고 1루에 강하게 안전하게 보고를 할 수 있었어요. 한 바퀴 돌아서 2루 원볼원 스트라이크. 3구를 밀었습니다. 오른쪽 안타입니다. 1루자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미끄러져 들어온 박지환 선취득점 SSG 랜더스. 최정 선수 부상 리포팅 지금 들어왔습니다. 부상 리포트가 들어왔는데 대기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빈 스윙을 하던 도중에 좌측 등과 허리 부위에 급성 통증을 좀 느꼈다고 하네요. 상태 체크 후에 병원 검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유섬의 타구는 2루 쪽 땅볼. 2루수 빠르게 집어들어서 1루에. 멋져 가는데. 예. 조금 좀 짧게 왔어요. 고명준의 타구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주의 구간 바로 앞에서 잡았습니다. 투아웃입니다. 타석 들어가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5구 백끝으로 밀었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우익수. 미끄러지면서 잡아냅니다. 우익수 천재환. 몸을 날리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화려한 스파이크. 하트도 있는 것 같고. 김주원이 우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자, 못 맞는 길로에 김주원이 나갔고요. 비스펀트 3루 쪽. 3루수 잡아서 몸 기울이면서 1루. 아웃. 러닝 스로우가 속도가 조금만 떨어졌다고 해도 박민우 선수는 1루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우익수 거의 제 위치. 한유섬 잡아내면서 3아웃 잘루 2루였습니다. 타구의 방향을 보냈듯이 그렇게 보내려고 해야 된다. 우타자들은. 예. 벗어났어요. 박지원 상대로는 좀 묘한 공들이 나왔고 2루에 쏩니다. 스타트가 엄청 빨랐습니다. 오태곤 선수가 한참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스윙 삼진! 진루타를 치려고 생각 투심인데요. 네, 이거 참 어려운 일. 그렇죠. 네. 이군요. 바깥쪽 밀어냈는데 2루 쪽 땅볼. 2루 박민우. 1루. 이 사이에 오태곤 선수는 3루까지 갔습니다. 디스윙이 짧고 빠르잖아요. 땅볼 유격수 김주원 받고 1루에. 이렇게 이닝 종료. 변화구 바깥쪽 살짝 빠졌습니다. 오, 스타트가 빨랐어요. 주자 뛰었고 높게 떠오른 타구 중견수 따라 붙습니다. 주의관 바로 앞에서 김성욱이 잡아냈습니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투볼 로우 스트라이크. 또 갔습니다. 주자 뛰었고 네. 쏩니다. 스타트가 워낙 빠르네요. 풀카운트. 속지 않습니다. 이번엔 끌려오지 않았고. 오, 또 갔어요. 주자 3루 뜁니다. 그대로 3루에 들어갑니다.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타자들이. 주자 뛰고 타자 때립니다. 오른쪽. 우중간 높게 떠오른 타고 중견수 따라가서 잡아냈습니다. 잘루는 3루와 1루. 맷 데이비슨 때렸고 높게 떠오른 타구입니다. 중견수 따라 붙습니다.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맷 데이비슨 동점 솔로 홈런!
저번 게스트가 올스타전에서 데이비스 선수의 홈런 쇼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홈런을 연결을 시키네요. 여기서 때리네요. 네. 시즌 39호 이틀 연속 홈런포, 그리고 이 홈런으로 이 타점으로 30홈런 100타점을 기록하고 있는 맷 데이비슨.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권희동의 타구도 왼쪽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백투백 홈런! 권희동의 역전포! NC 다이너스가 6회 초에 경기를 뒤집습니다. 빨리 꺾었다라고 자꾸 동료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우중간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우익수 중간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2루까지 뜁니다. 2루까지 서서 들어가고 있는 하재훈, 곧바로 득점권 주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높은 바운드에 땅볼 타구. 유격수 김주원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1루 3아웃. 자, 루이루. 3승 3패 2홀드 있습니다. 4.65의 평균 자책점. 추후 이제 마무리 투수에 대한 고민이 있던 상태인데요.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일루엔 대주자 최현우. 오늘 확대 엔트리로 올라온 최현우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용찬 선수가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을 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밀어냈는데 일루 잡아서 앞선 주자 지웁니다. 그리고 일루! 일루에선 아웃! 병살타! 보시죠. 아, 완전히 닿고 있네요. 그런데 이지영 선수가 빨랐고 최상민 선수가 대주자로 1루에 나갔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장비를 착용을 하고 있고 피치컴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주자 갔어요. 스타트가 도전! 빨랐어요. 네! 완벽하게 베이스를 훔칩니다. 스윙 삼진! 이게 동제를 안 해줘서 아니요 네. 전혀 괜찮습니다. 바깥쪽 긁히듯이 맞았고 애매한 타구. 3루 잡아서 떨어뜨립니다. 3루 택 세이프. 그리고 2루 비었습니다. 2루가 비었습니다. 이 사이에 박지환이 2루를 파고듭니다. 공부가 빠르긴 하지만 충분히 1루에서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너무 급하게 저렇게 동작을 어렵게 가져갔어요. 런닝스루를 하려다 보니까 3루와 2루 끌어당긴 타구를 라인 드라이브 아웃. 이렇게 이닝 종료. 잘루는 3루와 2루. 20세이브 3홀드 4.08의 평균 자책점. 멈쩍 조금 깊습니다. 볼의 출루. 3볼 로우 스트라이크. 다시 볼이에요. 볼넷입니다. 빠른 슬라이더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잡아당긴 타구 라인 드라이브 아웃. 2루 박민우, 1루에 서우철. 변하고 투수 앞으로 굴렀고 2루수 끌어맞고 글자에 2루자 박민우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네, 저렇게 베이스를 타고 오니까 그 베이스를 맞을 줄 알았겠죠. 예. 밀었고 오른쪽 살짝 떠오른 타구가 떨어집니다. 오른쪽에 안타 적시타. 3루자 허민. 김희집의 적시타.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야구 개그맨들이 김성호의 타구 중견수 앞에 안타입니다. 멈춤지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투구를 하는데요. 좀 더 투수는 공격적으로 타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떴습니다. 오익수 내려옵니다. 제대로 스윙을 못했어요. 잡았습니다. 주자 움직이지 못합니다. 투아웃. 9홀드 있고요. 5.74의 평균 자책점. 잡아당긴 타구 왼쪽. 좌익수 내려옵니다. 레디 앞에 떨어졌어요. 3점 허민. 천재환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아직 어려서 포크볼을 많이 던지러 가기도 좀 그렇기는 한데요. 모서리 볼넷입니다. 박민우의 타구, 박민우의 실망스러워하는 기색. 결과는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닝은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닝 넉점을 따내면서 NC 다이노스가 점수차를 5점 차로 벌렸습니다. 6.75의 평균 자책점. 안상현 선수가 빠지고 정준재가 대타로 타석에 들어옵니다. 높아요.
두상에 모아서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풀 카운트. 밑에는 한복판. 배트가 깨지는 플레이. 소리가 났고 인필드 플라이 이미 선언이 되었습니다. 2세이브 7홀드 있습니다. 4.96의 평균 자책점. 변하고 밀려 맞았습니다. 3루수 유격수. 3루수 김희집이 잡아내면서 투아웃. 대타로 최준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왼발을 축발을 뒤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구째 돌려봤는데 휘둘러봤는데 왼쪽 떠오르면서 좌익수 권희동 잡았습니다. 이렇게 SSG가 무사 1, 2루 상황에서 따라붙지 못합니다. 3.86의 평균자책점. 김성욱, 김형준, 최정원과 상대를 했습니다. 밀어냈고 오른쪽에 안타. 1루의 대주자 최정원. 지금도 빠른 타구네요. 빠져나갑니다. 김한별 선수가 대주자 나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만 여기서 더 도망간다고 한다면 이 타구 내야 빠지지 않았습니다. 투투 김희집의 타구가 좌중간으로 갑니다. 좌중간 뚫었어요.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2루자 그리고 1루자도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희집이 이 경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5.03의 평균 자책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2구째 돌려봤는데 떨어집니다. 중견수 펜타! 신범 선수가 대타로 오늘 첫 타석 나와서 빗맞은 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 스윙 삼진! 슬라이더를 가지고 그 이후에 찬스에서 제대로 대처가 안 되면서 깊은 타구 유격수 잡고 2루에 늦었습니다. 초구 타격 오른쪽! 안타입니다. 신범수가 3루 돌아 홈으로 1루죠 3루 정준재 2루까지 루키 정준재가 마지막 희망을 살립니다. 이준호 선수의 투수는 20분째 스윙 선진 경기 끝. NC 다이노스가 두 경기 연속해서 갈길 바쁜 SSG의 덜미를 잡았습니다.